부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어를 소피아는 딱 거머쥔 것 같아요. 물고기 잡듯이. 그래서 이런 네. 목소리와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운 거죠. 아, 어리지만 소피아한테 내가 물고기처럼 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줘야겠구나 생각을 절로 만드는 진짜 좋은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해요. 네. 소피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예. 부러워요. 예. 소피아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노인과 바다이고 저자는 어니스 헤밍웨이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페이지는 50쪽입니다. 예, 50쪽. 우리 소피아 부텔링 소리는 소피아가 주제자 같아요.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음력을 조금 가하면 압력을 조금 가하면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뛰어오르지 않을까?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제 한낮이니까 저놈을 뛰어오르게 해. 저놈을 뛰어오르게 해. 등뼈에 붙어 있는 불에 공기를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그래야 저놈이 바다 바닥에 깊숙이 처박혀 죽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눕히기 시작했다. 물고기의 입이 낚싯바늘에 찍힌 후 처음으로 줄이 팽팽해져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는 줄을 잡아당기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혔다. 몸을 뒤로 젖혔으나 물고기의 저항을 느꼈고 더 이상 힘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네. 시간적 배경은 노인이 물고기를 어떻게 뛰어오르게 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 예. 지금 시각은 한낮인 2시 반쯤이고 예예. 물고기가
조금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아까 한나도 더 잘 썼고요. 조금 제가 조언 드리면 그 시간을 강조하는 봐봐요. 물고기 입이 낚시 바늘에 찍힌 후 처음으로 줄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을까요? 정말 좋네요. 그쵸. 처음이라는 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부사를 쓸 수 있죠. 예. 우리 제니는 또 왜 웃으세요? 정말 좋네요. 우리 예. 우리 셋이 함께 뭉쳐요. 좋아요. 예. 시간적 배경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평생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요. 시간적 배경은 노인이 물고기를 어떻게 뛰어오르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좋아. 그때는? 그때는 한낮인 2시 35분쯤이고 물고기의 입에 바늘이 찍힌 후 처음으로 줄이 팽팽해져 끊어질 지경이 된 시간입니다. 지경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게 우선 처음에 너무 잘 잡았어. 어떻게 이놈을 뛰어들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그리고 한낮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썼고 거기다가 2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제시해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시간인데 처음으로 뭐뭐 했을 때라는 시간 그리고 그 문장을 겸손하게 헤밍웨이가 썼던 문장 그대로 썼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중고급 북태자로서의 시간적 배경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예, 공간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노인의 종합대 위에서 낚싯줄을 얹어 놓은 배의 이물에 줄이 팽팽해지고 낚시 배가 갈라질 정도로 물고기가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배라는 공간을 되게 자세히 설명해 줬네. 그리고 배의 이물과 고물, 이물은 뒤쪽이고 고물은 앞쪽이죠? 네. 이런 전문 용어까지. 하나 더 좀 더 지독한 공간이 있는데 그 아까 읽은 부분에서 수면 아래쪽에 수면 아래쪽에 예, 예, 책에서 보세요. 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공간이 보여요? 그 녀석이 어디에? 수면 아래쪽에 처박혀 있을까봐? 아니요. 수면 아래쪽이 아니고 더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수면 안에는 제가 팁만 드린 거고 정확히 그 녀석이 어디에 처박혀 죽을까봐 걱정하는 공간. 물고기가 바다 바닥에 깊숙이 처박혀 죽을까봐? 그렇죠. 그걸 공간적 배경으로 한번 해보세요. 노인은? 저놈이 바다 바닥에 깊숙이 처박혀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공간적 배경이지? 네. 되게 창의적인. 좋아요. 주요 등장 인물은 노인과 물고기입니다. 예. 노인은 물고기를 이기고 자신이 승리하고 싶어서 물고기를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오히려 자신이 자기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노인을 끌고 가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둘이 그 맞붙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얘기했고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노인은 이기고 있다입니다. 노인은 이기고 있다. 좋아요.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물고기는 노인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노인에 저항하고 있죠? 네. 둘째, 물고기는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은 노인은
물고기에게서 자신이 이기고 있다를 느꼈습니다. 그거보다 이건 어떨까요? 그거는 그 키 센텐스와 거의 비슷하니까 다시 그 문장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노인은 밧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높이기 시작했다. 어때요? 좋네요. 너무 인정한다. 바로 예. 바로 인정하는 그 프로페셔널함. 예.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있는 그런 그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네. 예. 그래서 노인은 밧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노인은 이기고 있다를 제시합니다. 괜찮겠죠? 네. 예. 앞으로 이야기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노인이 물고기를 거의 다 끌어올렸을 때 물고기가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다는 게 줄을 끊고 도망가요? 아니면 줄이 확 풀어지는 정도의 도망이에요? 줄이 확 풀어지면서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 놓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일단락 짓고 또 새로운 물고기를 잡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나요? 제 스토리에서는 그럼 알겠습니다. 예. 소피아의 스토리는 그렇다 인정할게요. 예. 제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 노인이 바다에 오늘 나갔는데 오늘 오후 2시 35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요, 한 며칠이 지났는데 예전 물고기 놓친 게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간 지 계속 있다가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이 물고기랑 잡히려고 하다가 놓친 거예요? 대략 3일 정도 있었습니다. 아, 와. 3일은 정확한 시간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또 소피아의 스토리입니까? 제 스토리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주제자로서 정정해 드리면 오늘 아침에 출항해서 이제 그 오후쯤이고요. 이제 앞으로 뭐 스포일은 아니고요. 이 물고기와 끈질긴 며칠간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예, 또 자기 스토리를 갔다가 또 원래 해밍웨이 스토리로도 돌아와 주세요. 네. 예.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Yes, Sophia. 네. Let us have your English title. My book is The Old Man and the Sea, written by Ernest Hemingway. Yes. Start page is 53. 53. Yes. Start, please. Maybe. Maybe. If I can increase the tension, just a little, it will hurt him, and he will jump. That is daylight. Let him jump. So that. Mm-hmm. So that he'll feel the sex. Good. He will feel the sex. Along his backbone. Along his backbone. With air. And then. He cannot go deep. To die. He tried. To increase the tension.
to increase the tension. But the light. But take a pause. That but. But. The line had been taut. Good. The line had been taut. Up. Up. To the very edge. Up to the very edge. Up to the very edge. Of the breaking point. Of the breaking point. Since he had hooked. No, no, since. Take a pause. Since. Since. Uh-huh. He had hooked the fish. Good. He had hooked the fish. And. And. He felt the harshness. He felt the harshness. As he leaned back. Nice. As he leaned back. To pull. To pull. And. And. Knew he could pull. No, no. And knew this part. And knew. And knew. Mm-hmm. He could put. He could put. No more strain on it. No more strain on it. Yes. Straightening time. The time background is mm-hmm. when the old man mm-hmm. caught the fish mm-hmm. and he fell and mm-hmm. when the old man catch the fish and it was the first time mm-hmm. the line was Okay, I help you, Sophia, listen carefully. The time background is when the old man starts to increase the tension of the line. Uh-huh. And yes. It is about 2:30 p.m. Uh-huh. Yes. Do you understand? Yes. And he caught the fish 3 hours ago. Mm-hmm. How about it? Very good. Yes. Copy them again. The time background is? The time background is? When? The old man uh-huh. tried to increase the tension good. On the line. Good. Sophia, increase. Increase. Mm, second, it is about? It is about mm-hmm. 2:30 p.m. Good. And he caught the fish? And he caught the fish 2 hours ago. Good. My time is 3 hours, but you changed 2 hours. Very creative. The place background is? The place background is mm-hmm. at the skiff. Mm-hmm. The line mm-hmm. is very... the fish is mm-hmm. very powerful. Mm-hmm. And... Mm-hmm. At the sea, the fish is thinking that he will not be dead. Okay. Sophia, in English version, just imagine the picture now. One still photo, listen. The old man is pulling the line in the skiff. Mm-hmm. And mm-hmm. on the other hand, the fish is in the water. He is pulling the line too. So, two places, on the skiff, in the water. You got it? Yes. And exactly in details, the old man is sitting in the back part of the skiff. Do you understand? Mm-hmm. Yes. In the skin, on the surface, under the sea, the fish, and the old man is sitting in the back part of the boat or skiff. Mm-hmm. Try again, the main, the place background is? The place background is mm-hmm. At the skiff, mm-hmm. the old man is sitting on the back of the boat. Mm-hmm. On the other hand, the fish? On the other hand, mm-hmm. the fish is swimming in the? Under the, in the ocean. In the big ocean, deep ocean, deep sea, right? The deep sea. Yes, good job.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main characters are uh-huh. the old man and the fish. Uh-huh. The fish is very tired, uh-huh. but he wants to win. Mm. And the old man mm-hmm. wants to catch the fish, mm-hmm. and he wants to be very happy. Mm. And he tried to increase the tension. Uh-huh. Right? Mm. Mm-hmm. And he thought the fish never die in the deep sea. Mm-hmm. Mm-hmm. The old man will let the fish jump. Mm-hmm. Uh-huh. Yes, the key sentenc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hmm. the old man is winning. The old man is winning. Yes, go on.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mm-hmm. first, mm-hmm. the old man tried to increase the tension. Mm-hmm. Second, the fish is tired. Mm-hmm. Third, mm-hmm. the old man is very powerful. Mm. The old so man... I chose... Mm, yeah, go on. Uh-huh. So I chose... Just the sentence, uh-huh. the old man is winning. Mm. I think the third one is, the line is coming to the old man. Mm. Mm, yeah, very concretely, 구체적으로. So, the line is coming toward the old man. Do you understand? Mm. Yes. Yes. How the next...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Mm-hmm. When the old man catch the fish, mm-hmm. the shark will come. Ah, good idea. Yes,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소피아가 조금 더 고급적으로 이제 한국어 영어의 그 책과 지문에서의 영어를 갖고 쓰는 방법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칭찬인데 우리 소피아와의 북텔링은 어린 소피아가 아닌 하나의 북텔링 파트너로서 정말 맞짱 뜨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니 네. 소피아의 북텔링 또 우리 시니어 멤버로서 또 한번 좋은 프레이즈 부탁합니다. 되게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그죠? 예. 네.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참 그 계속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좀 풍부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뭐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힘과 상대를 배려하는 에너지의 사용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소피아는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좋은 이 탤런트 목소리와 마음이 이 사람과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인데 물론 또 그 이면에는 소피아는 어리지만 부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어를 소피아는 딱 거머쥔 것 같아요. 물고기 잡듯이. 그래서 이런 네. 목소리와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운 거죠. 아 어리지만 소피아한테 내가 물고기처럼 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줘야겠구나 생각을 절로 만드는 진짜 좋은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해요. 네. 소피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예. 부러워요. 예. 앞으로 더 크게 제가 많은 걸 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소피아는 그거와 더불어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 잘난 체도 해요. 하지만 또 잘난 체를 해야 그 다음에 겸손을 배울 수 있거든요, 소피아. 네. 예,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잘난 체가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잘난 체는 만끽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난 체가 끝까지 올라갈 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잘난 체가 나쁘다 보지 않아요. 남을 깔보고 너보다 잘났어라고 하는 비교 우위의 잘난 체는 못났지만 내 스스로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 나는 훌륭했어. 나는 스스로 내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의 잘난 체는 높이 사야 된다. 그리고
벼가 이거야 쑥지야 소피야? 잘난 채가 이거야 겸손이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난 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 저도 예전에 엄청 잘난 채였어요. 눈코 쓸 정도. 언제요? 제니 저 옛날에 잘난 채 많이 했죠? 가진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피야? 선이 예전에 잘난 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믿고 따라갈 만해요. 근데 잘난 채를 그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잘난 채. Anyway, 자 소피아가 네.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hook입니다. Hook, H-O-O-K죠. 네. 예, 어떤 뜻입니까? 낙다라는 뜻입니다. 낙다? 후크가요? 물고기를 낙다? 그런 거. 낙다. 낙다. 쌍기어. 예, 끌어올리다. 네. 예, 후크 선장 알아요? 피터팬은 후크 선장? 네. 그 갈고리예요, 네. 갈고리.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되게 희한하게 악어를 무서워하던데. 아, 후크 선장이 악어를. 예, 거기 안에 그 회전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anyway. 후크 선장의 후크도 좋고 갈고리 또는 낚아 올리다 끌어올리다 좋습니다. 왜 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랑 둘이서 그거 장난감 납시로 물고기를 낚았던 게 기억나기 때문에. 아 그거 다 알 것 같아. 그 입 벌리는 거? 네, 체력 돌려서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예. 자 후크 노인이 이 큰 물고기를 낚아서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제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예, 두 분 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